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심 대동님 어서 오십시오. 아, 아 양복 입고 오시느냐고. 아, 예. 아 양복 뭐 비싼 겁니다. 대표님 또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자켓 또 입으셨는데. 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오늘 8월 25일. 아, 시간은 무섭게 가는데. 아, 예. 네, 벌써 가을이에요, 그죠? 아이고, 추석이 16일 전입니다. 네. 9월 10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벌써 그렇게 덥더니. 아, 예, 확실히 틀리네. 갑자기 이제 가을 예, 예. 느낌이. 예, 가을 느낌이 오네. 추석이 예. 그저께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무서운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동보 대동님. 자, 오디오, 비디오 이상 없나요? 여러분들 한번 반응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병규님, 홍한성님, 오디오, 비디오 이상 없는지. 네. 자,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초희님, 이상 없습니까? 예, 예, 예.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썰물처럼 들어오시네. 예. 자. 오늘 그 굉장히 주제가 뜨거운 것을 네. 우리 심동보 제동님께서 좀 예, 예. 솔직히 예. 애국하는 심정으로 예,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정상입니다. 예, 예. 이상 없습니까? 예, 예. 사실 그 전직 장성으로서 예. 전직이긴 합니다만 군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 예.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예. 이렇게 늘 나오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정치 평론을 하시는 유일한 장군이세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럴지도 모르는 게 이제 작년에 제가 대선 출마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게 이제 개화가 된 것.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가 이미 뛰어들어 봤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치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대선 출마하신 것은 반드시 언급하시는 것만 보니까. 왜냐면 전직 장성이 정치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좀 안 어울릴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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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구나. 예, 예, 예. 네. 워낙 뭐 총명하시니까 네. 정말 놀라운 항상 제가 깜짝깜짝 놀랐으니까 네. 오늘도 예. 거침없이 예, 예, 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시죠. 저는 우리 그 민초의 입장에서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아, 김건희 여사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준석.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문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청와대 예, 예. 해체 문제. 국직한 예? 이슈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고견을 예, 예, 예. 저는 들어보는 입장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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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제동님이 사심 없이 네. 진솔하게. 아, 예, 뭐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린 게 제 책임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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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티스님 들어오셨네. 자, 추석 밥상에 올라 국민 안주될 김건희 특검인데요. 예. 자, 김건희 여사를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예. 자, 공정하게 볼 때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제가 본질적으로는요, 김건희 여사가 네. 그 작년 대선 때 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은 앞으로 내 내리는 게 잘못했는데 아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국민들한테. 아내? 아내. 아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좀 하겠다. 제가 지금 흉내낸 게 뭐냐면, 예, 예. 그냥 아내 이래도 되는데, 예. 아내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 예, 예. 근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정중하고 굉장히 아주 그 진솔된 그 제스처로 그야기라도 국민들이 아, 그 참 그동안 뭐 이런저런 뭐 학력 위주다 뭐 경력 뭐 등등 논란이 많았지만은 아 대통령 남편이 돼도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저는 아 자기 그냥 아내로서 역할에만 아, 하겠다. 아내에서 집안에서 남편 내 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약속을 지키면 상황 끝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네. 실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근까지 그런 악화됐다는 거냐. 근데 제동님 네. 김건희 여사가 아내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네. 꼭 아내의 역할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어, 여러 가지 캐릭터가요. 아, 당황하지 마시고 경력이나 그동안 이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 아 그렇지 너무 위험 부담이 많아.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아내 역할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그랬으면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냥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국민들이 아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공산화가 되는지 내가 대안이 없으니까 우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소 어, 마음에 안 차는 구석은 있지만은 크게 봐서 전략적으로 예. 대통령을 우리가 밀어서 시키면은 별 문제가 없겠구나. 특히 부인으로 인한 그 리스크는 거의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애써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 애써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애써서 억지로. 기대를 한 거지 기대를. 아. 근데 이 그 이후에 쭉 이거 처신이나 행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 중요한 건데 아내 역할만 하겠다.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려 했던 이유가. 예.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아내의 역할 이상을 하게 되면은 예, 예. 큰일 나겠다. 큰일 난다. 예. 라고 할 만한 예. 큰일이 나겠다라고 예. 할 만한 그러니까 남편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타를 입히겠다고 할 만한 과거의 전력. 전력이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죠. 아 그러니까 사과 성명까지 했잖아. 아니 어느 대선에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예. 야 지금 아내의 역할을 안 한다고 그래서 왜 윤석열을 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아 얼굴 이쁘고 뭐 어 잘하는데 왜 그래? 어? 예. 아주 뭐 드레시하고 뭐 어? 그러는데 왜 그리고 젊은 어 예컨대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예컨대 신세대 퍼스트 레이디 아니냐 그런데 네. 그걸 이해해 줄 만한데 왜 이해 못하고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잘못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잘 몰라서 왜냐하면 자꾸 밖으로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동안에 그 저 사과 성명을 발표할 때 아니 제가 드레시하라고 했더니 지금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시나 보네. 어? 위티스님하고 똘봉님. 이야 예. 대선 과정에 사과 성명 이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 또 이게 다시 되살아 나오잖아요. 그래 일단은 가능한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아. 그런데 계속 회상이 되거든 나쁜 게. 그렇지. 계속 까먹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결정적인 게 소위 말하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의 7시간 45분 그 녹취록. 그러니까 차마 다시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부담, 뭐라고 할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남편을 나쁘게 이야기한 게 많아. 이명수 그 서울의 소리, 뭐 기자 아닌 기자. 예. 뭐 기자라고 이제 뭐 본인이 일컬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무수하게 통화를 하면서 막 속에 있는 남편 그 험담한 얘기가 차마 인용하기가 좀 그할 정도 너무 그냥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예? 다시 내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 예. 뭐 멍청하다는 둥. 뭐 아. 그게. 근데 남편은 완전히 그냥
그냥 뭐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한 막, 말도 엄청 빠르게 잘하잖아요. 답변이야.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도 답변이거든. 부인은 뭐 윤석열을 뺨칠 정도로 답변이더라고. 예. 근데 저 입을 갖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기 노출이 돼가 막 뱉으면 저거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영부인이 된다면 예. 엄청난 일을 저질 것이다 예. 라고 짐작하도록 예. 그 이명수와의 그 녹취록을 보면서 예.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사건 사고를 만들겠구나. 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게 생각한 거지.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됐는데 저 제동님이 너무 그 유식하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피부에 안 나오는. 아 그래요? 막 유식하게 이야기하는 막 리스크다 막 이러니까 그런. 아니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제발 좀 조용하게 자기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대로 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계속 뭐가 이거 놓으니까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 특검뿐만 아니고. 예. 국정조사까지 이야기 놓잖아요. 그렇죠. 국정조사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니고 청와대의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그렇죠. 그 공사, 그 수의 계약 해가지고 네. 이런 그런 것도 국정조사 하겠다고 그랬거든. 진성준 의원이 그 들고 나왔잖아요. 네. 특검은 저 누구야 그 김용민 의원이 했고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전부 김건희 국정조사도 김건희 여사하고 연루돼 있단 말이야. 청와대 이전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 내 김영수하고 통화하면서 예, 예. 아, 내가 대통령 되면은 그것도 남편이 대통령 되면 또 아니고 예. 아,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저 영변 이제 옮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청와대 이전 이거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이게 이전까지 다 걸렸다니까. 관저 지금 그 공사 리모델링 예. 이것도 이건 완전 김건희 그거로 했다고 나오잖아요. 전부 김건희 여사하고 연루돼 있단 말이야. 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제동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예, 예. 지금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예, 예, 예. 거기에 그림을 걸어 놓은 것도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건. 예, 추정하는. 그, 저, 네. 명확한 거는 지체 장애자가 그린 그림이래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정상회담하고, 네. 그 그림을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그 그림을 설명하는 그게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부가 설명이 지체 장애자가 그린 그림으로 설명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지시장에다 그림 뭐 화가 한두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림 중에 그 그림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게요. 파란색, 뭐 노란색, 그다음에 고동색.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세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항상 대통령 그 동정 그 보도를 하는데 보면 그게 배경으로 계속 나오거든. 그렇죠. 하루에도 국민들이 뭐 계속 그 그림을 봐야 돼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그림 걸린 장소는요 외국 같으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심지어 대만까지 그저 건국 대통령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원수 보통 그런 사진이 걸려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뭐 건국 대통령 사진은 뭐 초상화든 뭐 사진이든 온데간데 없고 국부라 할 수 있는 사람. 예. 네? 그게 상징성이 있잖아. 그렇지. 대통령 집무실에 이 파운딩 파더의 국부죠, 국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만든 사람. 그렇지. 사진이 믿은 초상화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림은 없고 정체불명의 지체장애자가 그린 그림이 국민들이 그림에 보서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 그것도 우리 그림 잘 그리시잖아. 아시겠어요? 그 그림의 그렇죠. 의미를 저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그 그림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인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에
전시된 그림이 예. 이 국가 그럼요. 국가와 연관된 그림이 아닌 건 곤란한 거 아니야? 당연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 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예, 함축할 예. 수 있는 예, 예, 예. 그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럼요. 예를 들면 미국 그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림이 보통 정상회담을 일을 한다든가 하면 딱 거기 백난로 위에 워싱턴 초대 대통령 그림 초상화 딱 그려있잖아요. 예, 예. 근데 주변에 그림들이 많이 있어. 전부 건국 내지는 관계되는 그림이야. 그 다음에 그동안 역대 대통령, 뭐, 링컨 대통령 초상화도 이쪽으로는 있고 그러거든. 예, 예.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뭐, 저 군함들 옛날 범선. 예. 그 처음에 남북전쟁 때 그런 그림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오늘의, 현재까지 오늘의 국가가 있기까지의 그 역사와 전통과 그야말로 그 고난을 극복한 그런, 국난을 극복한 그렇죠. 그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잖아. 그렇죠. 어? 그걸 딱 보면 국민들이 다시 국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하나 굉장히 상징이 상징.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그런 그림 하나도 없고 딱 그림 하나 걸리는데 이게 걸렸다고. 희한한 이게 그게 아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아니 아니 그 하나밖에 아니, 없어요. 아니 1층 복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그렇죠. 네. 1층 복도도 완전히 그 장애자들이 그림 그 그림이 다 갈리 그러니까 네. 장애자들의 예컨대 네. 전시 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 돼야지. 네. 어 네. 그걸로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깔았잖아. 이게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코바나 컨텐츠의 그 기획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실이 아닌 거야. 아니지. 그 착각하면 안 되지. 어. 예, 예. 국가를 상징하는 그림이 걸린다, 걸려된다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예, 예?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저도 SNS에 그 그림을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뭐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더라고. 하.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취임식에 그, 자기 아는 사람 초청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유튜버. 아. 유튜버 뭐 30명을 초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뭐 코바나 컨텐츠에 누구 뭐 등등 근데 야당에서 이거를 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공개를 해라 요구를 했잖아. 근데 그저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지 답변하게 가가이더라니까. 그 취임식 준비위원회 확인해 보니까 예예 명단이 다 파기됐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이야 이 대통령 기록물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말은 그거 감옥 뿌려야 돼 그런 사람들을. 명단이 없다고 그렇게 한 거는 명단은 그런 뭐 공개가 됐을 때 예, 예. 굉장히 파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숨길 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그럼 뭐냐 이거야. 어? 그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서는 부적 당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죠? 예. 지금 한겨레가 예. 보고한 게, 예. 소위 말하는 무슨 TV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파리. 예, 예. 막무가내 윤석열 지지했던 그 예. 파리 뿐만 아니라 예. 30여 개의 그 유튜브들. 예. 진짜 완전 수준 미달들. 예? 참.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사람들. 네. 과연 그것뿐이겠느냐. 이거 엄청난 이야기야. 그게, 그건 반드시, 저것도 저 현행법 위반이잖아. 에이.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파기를 한다? 그렇죠. 취임식 한 지가 지금 뭐 좀 불과 한 100일 조금 지났는데, 에이. 그 사이에 언제 파기를 했냐고. 나는 말이 안 돼. 나는 지금 저, 그 대통령 취임식도 이게 관련 법령이 있거든요. 그 관련 법령에 그 초청장을 없애버려라. 초청 대상을 없애라. 명단을 없애야 된다는 그 내용이 절대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역사적인 기록물이잖아요. 명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자 명단인데, 예. 아 제가 저 사적으로 저 딸 말이죠 결혼식을 했다 이거야 초청하고 예. 그 참석한 명단 있잖아요. 예. 나는 그거 그대로 안 부리고 가지고 있거든. 그건 우리 집 가정의 하나의 역사잖아요. 아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아, 대단하시구나. 왜냐하면 그 딸 결혼식까지 참석한 사람 명단을 갖다 오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가에 국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자 명단이 없애버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한 가정도 그런데. 제동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지금 한 이제 한 7, 8일 됐는데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는군요. 어떻습니까? 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네. 왜냐면 좀 잘하면 좋겠는데. 네. 어, 잘하면 뭐 나라 걱정 좀 덜 하면서. 예, 예, 그렇죠. 뭐, 저, 좀 한데 뭐 계속 불안하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도 자꾸 좀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 왜냐면 이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잘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또 뭐 방송에서도 조언하고 뭐 SNS 글도 올리고 이러는데.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제동님. 캐서라, 쎄서라, 캐서라, 제동님 말이에요. 응? 예. 예. 막 쇳소리가 나오네, 지금. 막 흥분하라고.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와야지, 한마디로. 또,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대로 해야지. 자기가 한 대로 약속 지키면 되는 거야.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게. 한번 하면 되는 거죠. 남편 옷이나 잘 달아드리고. 많이 사서 말이야. 뭐, 몸이 좀 맞는 거 좀 잘 챙겨드리고, 어? 바지 통만 너무 넓어가지고, 막, 그냥,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챙겨드리고, 어, 뭐, 술 좋아하시니까, 가능한 집에서 술 드시게 하시고, 응? 그냥 건강 챙겨드리고, 남편 뭐, 저, 윤석열 대통령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아. 아, 뭐 그런 거라도 막, 뒤뚱뚱 하잖아요. 좀, 그런 거 좀, 그, 저, 보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품격 있게 대통령답게. 이런 건 집에서 난 이러하면 좋겠다, 저렇게. 집에서 워킹 좀 있고, 연습도 시키고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댓글에는 초심이 뭐냐고 나오는데. 초심이 아내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자기 한 말이에요. 그게 초심이. 아니, 초심이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하면, 그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기억이 나. 아, 그래도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네. 거짓말을 하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근데 현재까지 한 건 꼭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버렸거든.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니, 이번에 다시 돌아간다. 아, 제가, 제가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2001년에 국군의 날 행사 때, 예. 김대중 대통령 그 이효 여사, 예. 네 분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이효 여사가 나 지금도 생생해. 한마디를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아. 한 시간 반 내내 오찬을 하는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뭐 약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 거기 군수내부 다 돼 있었잖아요. 국방부 장관부터 네. 각국 총장까지. 이효 여사 한 시간 반 동안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남편 하는 것만 다 이래 하지. 어. 그 양반도 간단한 분이 아닌데. 유 여사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 그렇지. 옛날 또 사회운동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일체 얘기 안 하더라. 일체 얘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 그게 이제 이효 여사나, 예. 또 손영순 여사. 그렇죠. 완전히 없는 거지. 아니, 역대 어떤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나대느냐고. 아니, 그런데, 그건 너무 참 그야말로, 구시대적 사고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어, 뭐 대통령 부인은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 구시대적 사고일 수가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그 좀 구시대적일 수도 있지만은, 예, 예. 그 고위직에 있는 네. 부인이 자꾸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 안 하거든. 우리나라 정서가. 예. 절대 그렇게 막 나서는 게 싫어요, 우리나라는. 남편 지키고. 그 정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자, 그것 좀 한번 물어보죠. 이번에 그 중앙경찰학교에 가가지고. 예, 예, 예. 여자 경찰관들하고 그. 그게 비공개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에. 네.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 그 인간식 그 인간식인가요? 경찰학교? 예예. 그 순경 그거죠? 졸업식이 졸업식이지. 졸업식에 갔는데 별도로 그 간담회를 한 그런 날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자체가 행사하고 딱 그 공식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 지휘부하고 예를 들면은 간단히 차 한잔도 할지 몰라도 그 졸업생들하고 한 거는 없어요. 상한학 졸업식에 옛날에 대통령이 다 왔잖아요. 아하. 졸업생하고 간담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할 수도 있지.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 별도로 이런 간담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니까요. 아, 그렇죠. 예, 특이한 케이스야. 지금 여기 댓글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어차피 속아 사는 드라마를 보는 인생이다 이게. 와, 창피한 게 뭔지를 모르는. 예. 어? 그다음에 아 그렇구만. 한 국가의 국모이십니다. 댓글로도 예의를 갖추시어요. 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비난하거나 인신공격, 인격살인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예. 과연 제가 저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예. 좋아, 영부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예. 영부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First Lady고 예. 대통령 부인인데 예, 예, 예.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예. 과연 경찰학교 졸업한 여자 경찰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 이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그건 영부인의 활동과 무관하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없는 걸로 어떻게 보면 월권 아닙니까? 월권이라기보다는 뭐 월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엉뚱한 네. 짓을 한 거죠. 엉뚱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부인이 별도로 간담회 하겠다 그러면은 설득을 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어차피 간담회 하니까 당신 옆에 있으면서 혹시 이야기 있으면 뭐 해라. 그렇게 나는 저 부인한테 그걸 했을 것 같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 나는 그래 당신 별도로 해.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저, 응?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안 거지. 그 연장선상에서 건희 사랑, 예, 예. 그 팬클럽에 예.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이번에 그 26일 대구 서문시장 가는 거. 그죠. 참 어이없대. 그게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26일 내일이네. 내일이죠. 그럼 내일 가시나?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황당하대. 아니 대통령 동선이 일정이 예. 정확한 장소까지 시간 장소 명시된 네. 그게 일반 팬 카페 근희 사랑이라는 그것도 대통령 부인 캠페인 카페에 버젓이 네. 공지사항으로 떴단 말이야. 그건 웃기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주장한 합리적 의심은 뭐냐. 예. 그 대구에 내려가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체를 네. 자체를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제3의 세력에서 그런 스케줄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아 네? 그럴 수도 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홍보가 잘못된 거다. 왜 이렇게 홍보를 못 하느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정을 주도하는 거지. 그 팬카페에서 건의를 했나? 서문시장 방문을? 아니 건의한 게 아니라 그 팬카페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활동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리는 거지. 충성도가 가장 높은 조직이니까. 네? 참, 미안해. 근데, 아니, 그 대통령 배우자가, 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좋은 그, 그 어? 인상을 예. 주고 국민들의 그 참 그 사랑을 받고 예.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대리만족도 되고 좋을 텐데 왜 직접 나서서 팬카페를 계속 유지 팬카페 그 차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그 전에 팬카페 때문에 뭐 그 저 대통령 집무실에 강아지 안고 가가지고 네. 찍은 사진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다른데 일체 기자들도 모르는 사진이 팬카페 떠가지고 말이 한번 홍역을 치렀잖아. 그러면 그때 딱 정리를 했어야지. 또 생기는 거야. 더 아, 심각한 그것도 거. 얼마 전에 무관하다고 또 문자까지 했잖아. 무관하다고 했는데 지금 유관한 게 또 밝혀졌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거하고 팬카페 유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차라리 다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예? 근데 정리를. 계속 안 하고 문제가 근데 정리를 왜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고 아. 나는 내 그게 있다는 거지. 자기 세상을 꼭 그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윤석열하고 유세 다니면서도 네. 윤석열보다 지가 또 대통령 후보처럼 막 나대는 것 같이 그렇지. 거의 그 행동 그 사고가 똑같아. 아. 이준석이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척이지가 야단인데 네. 부인 행동이 그렇게 척진 전 당대표 이준석이나 하는 행동이나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이나 별로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정리를 안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내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현대중공업, 예. 그, 예. 정조대왕함, 예, 예. 그때 왜 그 금도끼로, 예. 어? 예. 그 밧줄 자르는 거. 예. 그 진수식 갔을 때. 예. 예.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를 더 이게 부각시켜주잖아요. 그거는 진수식 행사 자체는 여자가 항상 그 쳐요. 뭐 선주가 선주 부인이 치든지 예. 그 전통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대통령 초청해서 대통령 부인이 들을 맞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묻혀가지고 예. 지지율이 폭락했다. 예. 그리고 뭐 예컨대 뭐 자기 지인을 뭐 어? 동행했다. 네. 엄청난 구설수에 있는데 네. 그게 얼마 안 됐죠. 네. 그 구설수 속에서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경찰대학도 또 같이 갔고. 네. 그럼 경찰대학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거야. 어떻게 보세요? 공식 행사니까 뭐 동빈 또 보통 그 저 상하라기 졸업생세 옛날 대통령들을 오실 때 예. 항상 영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악수하고 경의를 해줬거든. 그런 하나의 전통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그 공식 행사에 예예. 동부인에서 한 거는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별도로 별도의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이런 튀는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개 주둥이 멋쩍 하는 분이 윤창중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좌파들도 아니고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 까고 아 우리가 지금 좌파들이고 뒤에서 뒷담화나 까는 걸로 지금 이 받아들이시는구만. 뭘 정리해? 여사가 어떻게 정리하나요? 뭐가 나대는데요? 아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네. 아 여사가 자기 행동을 자기가 정리하지 누가 정리하나?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하는 저분이 누군 개주둥이. 체리님은 영부인은 남편의 그림자만 따라야 한다. KCS님은 안 나대냐? 어. 아니, 저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아.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때, 예. 자기가 약속한 게 있다 이거야. 아내 역할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충실하겠다. 그렇지. 그대로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건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어? 저거는 다 지금.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대통령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 약속 지키라고 조심대로 하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것도 공개 성명에서 한 약속을 안 지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다시 그걸 생각해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한 대로 하시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해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그럼요. 지킬 수 무슨 이유 때문에 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네. 또 이렇게 한 것은 그 약속을 위배한 게 아닙니다. 뭔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안 지킴으로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구설수에 자꾸 이렇게 해자되니까 그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해하시면 이렇게 지금 닉도 이상한 개 주둥이 어쩌고 하면서 왜 뒷담 안 하고 당신네들 좌파냐? 좌파. 김건희 여사가 뭐가 나대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만. 자, 여기 또 이거 좀 다양하니까. 예, 뭐. 심재동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삼선약수님이 심재동님께 질문합니다. 정조대왕함 진수식 때 밧줄을 한 번에 못 자르고 네 번씩이나 도끼질한 이유가 뭔가요? 아, 저거는 제가 저도 봤는데 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하여튼 이렇게 그 실패해가지고 하시더라고.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행사 처음 하시잖아요. 근데 통상, 네. 제가 진수색을 제가 주관해가지고 한다니까. 그렇죠. 그 서해 유승용함. 진수색을 제가 그 현대중공업 상무할 때, 그 계획을 처음 제가 짜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직접 설명드린다니까. 행사 미리 오시잖아요. 직접 진수하시는 그 부인한테 연습을 시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연습을 도끼 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만 도끼 실내에서 잔 마시고 조금 시간 있을 때. 네. 그래 시킨다니까.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조금 연습이 안 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 탁 한 번에 안 잘릴 수가 있어요. 힘이 약하면 안 잘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이게 도끼를 이거 치는 요령이 있거든. 이거 세 번, 네 번, 쳤다는 걸 보셨구나. 예. 아, 무섭다. 나는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제가 아차 싶으더라니까. 우리 이치스님이 손목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런 듯. 저게 도끼 찰 때 힘으로 탁 치는 게 아니고, 아하. 김건희 여사가 칠 때 보니까 요래가 탁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근데 도끼는 그런 식으로 망치 두드리는 요를 있잖아요. 탁 깨치면 되거든. 아, 이렇게 탁, 탁. 탁 하면 이게 무게로 탁. 그렇지, 그렇지. 쥐치, 이렇게 막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게가 탁 안 내친다니까. 그거 한 요령이란 말이야. 아, 그것까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까지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봤어요. 어쨌든, 이제, 추석 밥상에 참 올라가지고, 감론을 받게 됐던데 좀 네. 걱정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까지 채택 이야기 추진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런 뭐 새로운 지휘부가 네. 그 이재명 네. 당 대표로 한 지휘부가 이달 말에 출범한다는 이야기가 대충 그렇죠. 그 유력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걸 만약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특검을 추진할 경우에 이게 이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그렇죠. 맡고 있고 또 그런 게 뭐 위해서 막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뭐 대통령 거부권까지 이야기 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검까지 가면은 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고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전 당력을 집중해서 또 대통령실하고 특검이 안 되도록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특검으로 만일에 가게 되면은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도 좀 굉장히 바닥이잖아요. 그 국정을 제대로 못해요. 네. 지금 한 달 지금 특검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언인데. 네.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맹목적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윤창중 하는 것이 꼭
변 XX 하는 것과 판박이 이렇게 박유란님이 올리셨구만. 완전히 염장이 이제 부하가 빈정이 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지들이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한 건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안타까워서 넘어갑시다. 그 두 번째 왜 너무 좀 길게 얘기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모른 척하나? 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왜?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가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건 뭐 몸부림을 치는데 아 이게요 죽여달라고 어? 근데 왜 그렇다고 보시죠? 조금 전에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관련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한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그런데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명식이?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금 의아한 거야. 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조용히 있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네. 어? 이상하다. 그냥 무대응을 유지한다는 게 하나의 그 무대응 유지 방침이잖아요 지금. 언급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렇지. 왜라는 말이 없어. 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한 말이 없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죄라니?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할 말이 없어. 그게 뭐냐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저, 8월 19일 날, 예? 그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법에, 예. 저도 재판을 서울 남부지법에서 받았어요. 근데 서울 남부지법에 왜 그 탄원서를 냈잖아요, 그분에. 자필로. 자필로. 자필 탄원서. 한마디로 개발, 세발이도 개발, 세발이라는 게 진짜 실감이 그 이상이야. 이게 뭐, 글씨가 뭐 저런 글씨도 있는가. 네네. 명식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굉장히 그, 그 좀 그 배운 사람의 글씨치고는요. 예. 야, 저런 글씨. 흉내도 못 내겠어. 하여튼 개발, 재발 쓴 거를 A4지 4장 분량을 이제 남부지법이 냈는데, 거기에 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절대자라는 동,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군부. 그렇지. 신군부를 빗대가지고, 이게, 국민의힘의 체제인데, 저걸 또 학대할 것 같다는 식의, 하여튼 이야기 놓으면서, 뭘 핵심이냐면요. 12월까지, 물러나면은, 예. 그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은, 그때 윤리위 해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윤리위 징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 수사. 그렇지.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이걸 정리해 주겠다. 그렇지, 그렇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다 벗어나잖아요. 홀가분하게 대통령 특사로서 외국에 쭉 다니면서 몇 군데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유. 자기 해유를 받았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엄밀하게 한마디로 범죄 그래야. 직권 난용이고. 이게 사실이면요. 이게 이준석 전 당대표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육하원식에서 밝혀야 돼.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거. 그리고 본인이 어제 이게 열람용 그 탄원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 원본을 공개했다니까. 그렇죠, 원본을 공개. 원본을. 네. 탄원서 원본을 공개했어요. 그 정도면은, 이 탄원서에서 이거 그 대통령을 지칭해서, 이거 완전 그냥 범죄행위를 그냥 지칭했거든.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식으로, 탄원서에, 그것도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 했단 말이야. 이거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돼. 자. 이러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거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셔야 돼.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그렇지. 문제.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어떤 당입니까?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니까. 아. 아마 이것까지 국정조사 할 거예요. 이준석이. 청와대 이전 문제하고, 예. 어? 그 다음에 관저, 그 뭐, 저 수의계약, 그, 이건희, 김건희 여사 아는 사람, 아하. 업체 한 거, 뭐, 이것까지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는데, 아마 이거 다 포함시킬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 안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그 지사 지금 어제 그 이혜경 김혜경 김혜경 여사인가요? 예, 김혜경. 어 검찰 출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 이재명도 이게 굉장히 이거 저 그냥 곤혹스럽거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탈출구로 어떻게 하든 이거 저 국정조사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어제 이제 이준석이가 SBS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 예, 예. 바로 그 대목이잖아.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예. 그걸 잡아 넣었다 이거야.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그 형량에 2년인가 2년을 플러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을 이준석이가 이제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지금 자기한테 일종의 그 그렇게 회유를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촘촘하게 친 그물을 자기가 가진 행복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야, 이거 심각하네, 심각해. 그러니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예. 꼭 낙타가 뭐 그냥 그 위급할 때 막 모래에다가 막 물이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행복 같은 기분이 들어. 아무 대응 못 하는 거지, 이거.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떳떳하면요. 제가 저 주장한 대로.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상당한 일종의 공작이 있었다. 공작이 있었다는 거지. 응? 12월까지 물러나면, 물러나 있으면,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겠다. 그리고 외국의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범죄 거래라고 할 수 있나? 직권 남용에다가,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우리 상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맨날 강조하는 게 공정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전혀 상식에 안 맞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 이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이거 밝힐 것 같아. 아, 그치. 왜냐면 이거 완전히 막 나가거든. 그걸 까고도, 막아봐야, 까고도 남을 인간이야. 그래. 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랬잖아, 저희가. 그렇지. 이준석이가 기자회견 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막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거 계속 근거를 낸다고. 예. 네. 이거 골치 아파요, 지금. 그리고 무슨, 또 하나, 야, 이게 저, MBN에요. 8월 22일인가 출연을 해가지고, 다른 세는 안 나와요. 그렇지.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어요? 그렇지. 저도 그 영화를 한, 몇 번을 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군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황제를 이거 죽인 놈이, 황제 아들이, 이게 장군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그걸 눈치를 챘어. 황제가 너무 인정했는데, 그래, 황제를 죽여. 전장터에서. 네, 예. 근데 그 놈이 그 아들이 황제가 돼요. 그 막시무스라고. 예, 예. 아니, 코모도스. 그 아주 비겁한 황제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막시무스라는 그 장군이. 예, 예. 황제 되니까 지 대신 황제 될 뻔한 놈을 그냥 두겠어요? 그럼 완전히 그냥 그 집을 작살내고 부인까지 다 죽이고 말이야. 예, 예, 예. 예? 노예로 그냥 파는데 얘가 저 장군이 이제 그 금투사 그 양성하는데 거기에 팔리 가거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쭉 거기한테 그 콜로세움에 거기에 이제 이게 대표로 선발돼가지고
갤투로 하는데 그래디에이터를 너무 길게 아니 근데 황제 황제하고 네. 결국 갤투를 해요. 황제가 갤투하기 전에 칼로 찔러 우리를 그래야 갤투로 하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예예 예. 그래도 죽는데 그런 비겁한 황제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를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한 그 자기는 또 대신에 막시무스 그 장군을 자기를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저 입구리 찔린 장군으로 자기를 이제 지칭하는 거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이런 모욕을 받으면요 그 맹예훼손이고 명확한 모욕이야. 그렇지. 현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모욕이라든가 신군부라든가 절대자 그다음에 이거 저 황제 그저저 저 뭐야 고모도스 황제 이거는 좀 맹예훼손 모욕이야. 난 내가 같으면 고소해버릴 고소. 당당하게 이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근검는 모욕이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하느냐 이거야. 그 안 하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해요 때문에. 아 그거 하나 갖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이걸 해봐야 계속 이준석이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지금 이 댓글에서 고난의 행군 2부는 전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편이고 예, 또 윤석열 또 편이고 예, 또 이준석 편이고 아 종잡을 수 없네. 고난의 행군님 아 예. 그게 그거 하나 갖고서 회유라고 하자 이거야. 네. 예, 예. 정확한 진실은 아직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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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거 하나만 갖고서 이준석을 못 잡는다고는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가 이거 말고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악성의 X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만 아는 네. 두 사람만 아는 근데 윤석열 그게 이렇게 저 탄로가 됐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아니 이준석이 저렇게 그렇지. 급대가리 없이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갖다 어떻게 저러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야 카드를 계속 내는 거야 지금.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야. 이게 회유뿐이다? 어? 차라리. 나는 아니라고 봐. 이거 이상의 그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시궁창이거든요. 그 시궁창에서 윤석열 저 이준석도 이제 같은 편으로 몸을 담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캠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또 윤핵관에 관한 뭐 꼬투리. 어? 그게 많을 것 같아. 불안하지. 아, 첫째는 난 그렇게 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한 회유했다. 그게 어?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뭐 절대자라든지 신군부라든지 뭐 로마 황제 코모도스라든지 이런 거는요. 근데 윤석열 개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저 모독 뭐 이렇게 하고도 범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저 12월까지 물러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아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마음대로 그냥 뭐 정리해주겠다. 국민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정리해주겠다. 그렇지. 못하게 하겠다 얘기잖아요. 이건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잖아요. 명확하게. 아니 그것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네. 정치판에서 그 저 이준석이 말대로. 자기가 그 그물코를 예. 잡게 만들어 놨다 이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거 완전 협박이지. 그 응? 윤석열 대통령 코를 끼어버린 거야. 어. 이준석이가 지금. 아니 코를 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눅이 들면 안 되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저 도리도리 뭐 리더십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생각보다 예. 강단이었다.
어차피 이래된 거 전공법으로 예. 어? 내가 잘못한 걸 뭐 국민당에서 사과하거나 해버리고 예. 대신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그냥 치고 나야지. 나는 처음부터. 그런 판단이 없나? 어? 어차피 이건 엎질러진 물이야. 아. 어. 예? 그렇지. 그러면 이건 그냥 필사적층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아, 그 정도도 강단도 없이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통령 그 5년 임기 중에 얼마나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렇죠, 여기 상황이 영이 안 이런 점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요? 아, 정말 너무 한심해. 응? 아, 나는 너무 좀 아니 이런 걸 내버려 두냐고. 그러면 이준석이한테 협박을 당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럼 김정은 협박을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 예? 그거를 뭐 세 번이나 발표했잖아. 취임식 때 발표하고, 또 취임식 때도 담대한 구상 얘기했죠. 그렇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또 담대한 구상 또 얘기했어요. 예. 근데 김여정이가 8월 19일 날,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잖아. 예. 그게 다 생략하고 뭐 어리석고 뭐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그렇지. 어?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가 아니야. 윤석열 본인이 강력하게 대북 경고를 내야 돼. 대통령이 지금 취임해가지고 내가 북한한테 그렇지.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를 하면은 이거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정말 내가 모든 걸 양보를 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예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엄중히 경고한다.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예, 이거는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돼. 어? 근데 이거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돌아온 그렇지. 대답이 이렇게 이 정도 놓으면요 북한에다가 그대로 때려버려야 돼. 다시 한번 이따위 나오면은 그냥 안 둔다 말이야. 그렇지. 예. 그리고 바로 휴전선 확성기 방송부터 바로 재가동하라. 딱 지시하는 거야. 근무께. 야. 그다음에 군사합의도 파기하고 말이야. 어. 이따위 놈들한테 내가 그거 하지 않는다. 눈치 안 본다. 이렇게 나가야지. 대차게 나가야 된다 이거야. 무치무치 하니까 계속 얕잡아 보고 전 당대표고 그렇게 그냥 대통령을 모욕을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모욕을 하고 말이지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리고 인사하는 거 보세요. 김무성이까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임명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보수 우파가 저 사람만은 안 된다는 걸 또 하나는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뭐 제동님 뭐 요즘 살아가기 어려우시겠어 정신적으로. 아 내가 걱정이 많죠. 그렇지. 나. 아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돼가지고 좀 어려움 극복하고서 국민들한테 희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걱정들 하고. 뭐 여기 뭐 고난의 행군 같은 이런 분만 있는 거지. 김 여사님 반만이라도 닮자는 거야. 아. 뭘 닮아라는 거야? 아니, 고난의 행군님. 김건희 여사 반만이라도 뭘 닮아라는 거죠? 뭐, 참. 그래. 그러니까. 뭐, 다양하니까. 그래,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니까. 윤창규 칼럼 시상, CV를 또 봐주시는 거면. 보실 정도 되면은 좀 수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분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거 봐요.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잘 되어야 나라가 맞아. 아, 그럼요. 잘 돼야죠. 맞다 이야기야.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잘 좀 해라 이거거든. 그럼요. 고난의 행군님. 어? 제발 좀 잘 좀 하라는 이야기야. 그 대차기 좀 치고 나가라 이거야.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참 큰일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의연부연 말이죠. 예. 자고 오면 도려도려 하시다가는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슈를 넘어가 보죠. 이승만 박정희 지워버린 광화문 베르사유궁.
이게 지금 사실 그 파장이 굉장히 큰 파장이에요. 네. 지금 보고지 그 화보에 그러니까 그런데 보고지에서는 그 화보 사실 다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문화재청에 전민정 대표라고 있어요. 아니 사진은 내렸지만 지금 인쇄물이 남아 있잖아. 인쇄물인데 네. 항의를 하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그 사과 비슷하게 했어요. 보니까 네. 자기들도 아 이거 좀 생각보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저 청와대 그 관리 책임이 문화재청입니까? 아니면은 그 문화체육부입니까? 그게 문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문화, 나는 헷갈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했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청와대 이전 TF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문화재로 본 거야. 네? 네.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낚아채가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좀 다툰다고 얘기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네. 또 자기들이 이렇게 활용하겠다 뭐 이런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은 또 생각이 다르고 말이죠. 그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겠다 한 거지. 그게 문화재청 아이디어인가요? 예, 문화재청 아이디어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거를 뭐 미술관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베르사유 궁으로 만들어 베르사유 궁이라는 게 뭐냐면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거대한 미술관. 근데 문화재청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졸지에 이 그 소위 말하는 관람객 관리 차원만 지금 간 거야. 그렇게 청와대 이전을 네. 얼마나 졸속으로 했냐면은 청와대를 그렇게 국민들한테 개방하겠다 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고 이게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 제니라는 분이 화장은 왜 이렇게 직기하고 나와. 그렇죠? 누가? 그 모델들이. 응? 아 모델들이니까 그래 그렇죠. 모델들이야. 뭐. 이거 정말 어떻게 안 좋나. 응? 아 고난의 행복. 멋진 계획입니다. 이분은 이게 김건희 여사 아닌가 모르겠네. 아, 고난의 행군 본인이 김건희 여사? 아, 본인이. 농담입니다. 야, 멋진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께서 또 이 방송을 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 베르사유 궁전이 제가 1995년도에 가봤어요. 가본 지 직접 가봤다고. 네. 근데 이게 쭉 보니까 17세기, 18세기 있잖아요. 그 부르봉 왕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루이 13세 때 그 사냥, 사냥용으로 처음 그 이거 저 별장으로 지었다가 14세부터 16세까지 그게 프랑스 혁명 전까지 이걸 궁전으로 썼어요. 그럼요. 전개축을 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그 뒤로는 이게 이제 파리로 옮기고. 박물관으로 지금 쓴 거였어요.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 청와대와 비교가 안 돼. 아니 베르사유 궁하고 청와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소리야. 왜 베르사유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한마디로 이야기. 이건 이 박보균 이 중앙일보 기자인데 예. 이 박보균 장관의 지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난 내가 볼 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박비금? 네. 아. 이 지적 수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에 의한 이건 모독이지, 모독. 그리고 박비금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러니까 뭐냐면. 없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베르사유 궁하고 청와대하고는요. 그냥 가만히가 베르사유 비교의 대상도 안 되고 역사적 배경도 다 다른 거야. 완전 틀리지. 네? 청와대는 물론 고려 숙종 때부터 이제 그 틀은 그래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 현대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서 집무를 한
장소잖아요. 국가 지휘부잖아요. 국가 지휘부. 그렇지. 아니,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뭐, 한 3,400년 전에, 베르사유 그 절대 왕조의 궁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하. 비교를 하면 개국가만 비교를 하든지. 말이 안 되잖아. 명색이 문화부 장관이야. 참. 어? 그야 뭐, 한 사람이에요. 문화부 장관인가. 야 진짜 참 무식하고만 무식해. 그래,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우리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저렇게 성급하게 아무런 종합 마스터 플랜도 없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다가는 이 잘못하면 재앙이 된다. 재앙 이야기를 했잖아, 재앙. 근데 재앙이 지금 되고 있어. 그 지난번에 8월 8일에 115년 만에 전국, 근데 특히 서울 예? 폭우가 내려가지고, 야 그날 저도 밖에 외출했다가 저도 혼났어요. 혼났는데 아,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자기가 저 아파트가 물에 잠긴 거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침수되는 그 상태에서 하여튼 뭐 차치하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자택 침수로 출입이 어려워가지고 자택에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했다. 그러니까 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은 자택이 막 상실이다. 그 다음에 또 국무총리는 청와대 빵카 수준의 그 시설이 다 됐다. 뭐 이래가, 이게 말도 안. 버퍼링이 나와? 어허. 아, 계속하시죠. 네네네. 야, 정외과 나온 걸 아시네. 그만큼. 야, 참 공부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올라오시네. 아, 고대 정외과 나왔거든. 고대. 아. 동문이시네. 야, 그걸 아무리 뭐 동문이지. 저하고는 제 고등학교 3년 선배고 대학교 3년 선배고 그런데 언론계는 같이 출발했어요. 1980. 언론 출신이시고. 예예, 중앙일보. 근데 이게 저 그게 아무래도 지난 스님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오시는구나. 근데 지난번 수회 때 네. 이게 저 이제 적나라하게 이게 저 아이고 레오님 들어오셨네. 아 예예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무리하게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관제 이동에 따른 위기 관리상의 문제가 생겨버렸잖아. 그렇죠. 국민들 다 알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위기 관리뿐만 아니고 음흠. 이게 뭐 어전이고 저 그다음에 그 경호고 경호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그다음에 그 소통 국민들 그다음에 에 뭐 그다음에 기대 효과 이게 네네. 이게 전혀 처음에 청와대 이전하면서 대통령이 막 그저 윤석열 대통령 그래 네. 당시 당선인이 네네. 이 뭐 막대기 들고 막 쉽게 브리핑을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친 게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 네? 그 효과가 기대 그렇죠. 효과. 그래 이게 지금 그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네. 할 짓이 아니래. 제가 지금 대통령 집무실 예, 있는 예, 건물에 제가 예. 처음으로 입주해가지고 건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1900 아니 지금 박보균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예. 박보균 장관이 제 고등학교 3년 선배고 대학 3년 선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 언론계 같이 동기로 봤지. 그때 이제 지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예. 예. 자 그런데 아니 그때 이전에가 이게 말이에요. 참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청와대? 아, 그럼요. 아니 집무실 지금 용산 집무실. 아, 안 가봤지 거기를 왜 가? 아 저는 가봤잖아. 거기 왜 국방부가 막 뒤섞여 있거든. 아, 그 얘기 지금 많이 여러 한 열 번을 네.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 자 지금 뭐냐면 자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지금 8월 중순. 중순인데 아직 안 들어가네. 이게 한남동. 근데 왜 안 들어가죠? 지금 공사를 안 끝난 거지. 아, 집무실은 원래 예. 6월 달까지 들어간다고 그랬던가 그랬거든. 그렇죠. 그때 지금 8월... 5층을 쓰고 있는데 2층에 완전히 해가지고. 예. 두 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5층을 더 김근희 여사 영부인 뭐, 그걸 집무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2층에 옮겼다는 얘기 없잖아요. 없죠. 그다음에 관저도 원래 육군총장 공간을 간다 해도 합참의장 공간을 바뀌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네.
원래 계획된 거 국민들한테 예고한 그거를 거의 두 배 이상 넘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봤잖아요. 예. 이번에 대통령 관저하고 그 집무실이 떨어지면은 예. 위기 관리를 못 한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김대기는 뭐라 김대기 비서관 뭐라 하냐면 비대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이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어? 비대면이나 대면 보거나 관계없다, 상관,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없다는 거지. 비대면 지휘나 대면 지휘나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예, 예, 예. 어? 아, 그러면 대통령실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거기서 근무하지. 그러니까. 지금 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러니까. 출근할 필요도 없죠. 이걸 말이라고 하냐고. 자, 그러니까 이건 개변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그러고 비서실장도 그러고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백경님 아파트에 살라고 해라. 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남동 공간으로 갔을 경우에 네. 지금 나무를 또 엄청나게 심었더라고 앞에. 그게 남산에서 보이거든. 그대로 보이지. 네. 근데 그걸 안 보이게 한다고? 한다고 지금 나무를 지금 심었는데. 좀 지금 남산에서 느낌? 이 그대로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 앞에 대모산 보이는 것처럼. 예, 예, 예. 예? 예. 그게요. 예. 요즘 이걸 뷰를 내가 뭐 할 수도 있네. 대통령 경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안전. 요즘 저격총이요. 3km까지 가요. 예? 저격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요. 저격총 총알이 이만해. 네. 총알이 이거 포탄 같이 한 20mm 정도 때, 예. 저격총 큰 거는, 그거는 그대로 때릴 거예요. 쫙, 그게 남산에서 그게 딱 그 거리야, 내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래, 멀지 않아요. 지금, 나. 아까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경호상의 문제. 예. 그 보통이라니. 그러니까 경호상의 문제로 지금 못 들어가는데, 예. 그 원인을 따지자면 지금 경호처장이 경호에 무관한 그냥 군인 출신이잖아. 근데 군인 출신하고 뭐 경호 못할 일은 없고 오히려 뭐 잘할 수도 있고. 아니 총 쏘는 거하고 예컨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예, 예. 경호관 예컨대 옛날에 박상범 같은 군인이라고 편들지 마시고 그런 피스톨맨은 아니지. 예. 옛날 그 경호 그런 분들 피스톨맨 그런 분들은 완전히 그 고대 법대를 나와서 ROTC로 갔다가 예, 예, 예. 그 ROTC로 군대 생활을 하고서 바로 그냥 청와대 경호실로 간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전문가인 거지. YS 때 경호실장 경호부장 아세요? 알죠. 그럼요. 유성문 씨라고. 알죠. 알죠.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식도 좀 안다고. 한 번씩 만나고 가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예. 근데 지금 그래 바로 그건 거지. 지금 경호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경향신문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그 남산에 찍은 사진이 많이 나왔어. 그리고 그 창문도 가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다 보이는 거야. 예. 나는 그 굉장히 안 좋은 데 같아요. 지금 말이죠. 스마트폰 예. 삼성 스마트폰 노트 20. 네. 그것만 갖고도 예. 확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2km, 3km까지 확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고 해서 예. 청와대를 폐쇄한 거. 예. 이 논란이 잠재워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잠재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네.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겠다 하면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다음 대통령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떨어짐으로써 국가 안보에 얼마나 위해가 있는가는 이번 폭우 사태로 입증이 된 거야. 그럼요. 확실히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게예요. 아. 왜냐면 이걸 잘못되면 고치면 되거든. 예. 그리고 요번에 그 예컨대 한혜진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 모델들이 사진을 예. 찍은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야. 아니,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개방이 잘못됐다는 걸.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건 뭐냐면 보고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지. 그리고 청와대를 희화해야 뿌린 거야. 아니, 당연히 들어가서 사진 찍지. 그렇죠. 이 소위 말 상업. 아, 당연히. 당연히 그 사람들은 찍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어. 그렇죠. 당연히 그거 활용하고 싶어 하겠지. 어, 그 상업주의를 욕하면 안 돼. 그럼요. 상업주의에 의해서 청와대가 능멸이 당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근이 품격이 떨어져 버렸어. 그 능멸을 당하도록 한 그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건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처벌이. 필요 없이 처벌해야죠. 아.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너무 졸속으로 막무가내 무대포식으로 옮기다 보니까. 야, 이건 고난의 행군은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이거나 김건희 여사의 무슨 이거 봐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신 거. 아. 그러니까 저분은 저는 저 생각이시고 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신 뭐 돌려 그렇게 이제 그런 맹군으로 했잖아요. 근데 국민들 그 지금 청와대에 처음 개방했을 때는 궁금하니까 많이 갔는데 요즘은 많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예, 그때 바짝이야, 바짝. 맞아.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그 주필이라는 자가 그랬잖아. 그 양반 참 이상한 사람인데. 어, 청와대 개방은 정말 잘난 거다. 잘한 거다. 그래도 5.18 간 거 같아. 아, 5.18 간 거. 그 양반 그게 조선일보 보수 정론지라고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그건 좌파 신문이 돼버린 것 같아. 최배달님 버퍼가 지금 안 나고 있고요. 이따 방송 끝나고서. 어, 한번 스마트폰이나 혹시 이걸 한번 껐다가 켜보십시오. 네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두고 보세요. 네.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네. 엄청난 파국적 상황을 몰고 올 거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최대의 에, 이건 에, 악수야 악수. 악수. 아니 우리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했어요. 이 청와대 이전 이 후과가 예예. 예. 어, 지금 드러난 것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네. 어, 전화 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예. 예.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종합 문제판이야 이게. 그렇죠. 심지어 타케민 그 전 의전 비서관이 아 수리님이. 미국이 백악관을 유원지로 만드는 꼴이 어쩔까? 아, 위티스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아, 타케민 비서관 아이리스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맞아요. 이전은 최대 실수. 맞아요. 아, 왜냐 근위가 다 실추돼 버렸어. 레오님은 인세인. 아, 인세. 와, 유식하다. 인세인. 인세인. He's insane. 그죠? 그죠? 어,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참, 와. 그렇죠. 타케민이라는 전 의전 비서관, 그 양반도 뭐 제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한,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 양반이 뭐 담당한 게 의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행사 기획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거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으니까 특히 대통령 의전 이런 걸 하면 이 청와대 이전한 거 지적을 한 게 글이 나왔어요. 거의 뭐 윤 대표님 그 평소 이야기한 거 다 짚었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헷갈리더. 아 이게 아 하신 말씀이 그거 다 적혀 있는 거야. 내가 한 이야기를 탁현민이가 그대로 했더라고. 예. 근데 그 중에 뭐라면 이제 미국 백악관을 백악관 전체를 펜타곤으로 옮기겠다고 그렇지 하면 가능하겠는가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맞잖아. 미국은 용납이 안 돼. 용납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게 난 국민의 책임이라 보는 거야.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걸 신청사 이거 청와대로 옮겼다면은 예 하면서 옮길 문제가 아니라. 절대 미국의 군대는 택도 그, 없는 거지.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거지. 아 아니면 아니 안 됩니다. 아 안드레스님 훗날 깡그리 감옥형이다. 이야. 자, 걱정됩니다. 안드레스님 훗날 깡그리 감옥형이다. 이야. 아니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안드레스님의 이 댓글로 결론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훗날 깡그리 감옥형이다. 뭔 훗날도 아니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차대해진 문제는 네. 이거 예사일이 아니야 지금. 예. 여러분 저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 모시고 참 그야말로 보수의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뭐 다른 의견도 뭐 스패너가 없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도 좋은 거예요. 다른 의견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내일 아침 8시 내일 금요일이죠? 네.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겠습니다. 물 좀 드십시오. 예.